유튜브 인트로 뭐 할지 저 생각해왔어요. 준하님 한번 골라볼래요? 또 아무거나 해온 거 아이가? 아니요 빨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예요 뭐예요? 언덕 미나리 삼겹살. 저번에 딴 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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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뭐고 이것도 미나리 삼겹살. 이것도 애초 장난하나 이씨. 진솔아 안 들려? 뭐가요? 봄이 오는 소리가. 자 여러분 3월 하면 양산에서 가장 핫한 곳이 어디죠? 원덕면. 맞습니다. 지금 원덕에서는 청정 미나리 축제가 한창이고 오늘 3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원덕 외화 축제가 개최됩니다. 우와. 자 원덕에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원덕 미나리 삼겹살. 가시죠 제가 살게요. 임태관이 쏜다. 갑시다. 원동 미나리 먹으러 맞습니다. 왔습니다! 자, 벌써 미나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양산 청정 미나리! 아, 냄새 맡아, 냄새 맡아, 냄새. 자, 여러분, 미나리. 자, 미나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삼겹살 아닙니까, 삼겹살? 삼겹살. ASMR. 와! 쥐? 소리 짠다. 소리 많아. 자, 제가 맛있게 먹어줄게요. 미나리를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뭐 생으로 먹는다든지, 뭐 구워서 먹는다든지. 주선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나는 구워 먹기. 나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생으로 먹기. 안 먹지. 자, 이거는 쉬워요. 이렇게 좀 잡아서. 와. 이런 식으로. 가위가 필요 없는데. 더 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손 씻었어요? 다 안 먹어. 고기도 먹기 좋게 이렇게 한 조각씩.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굽는데 너무 오래 익힐 필요는 없어 이게. 살짝만 자 삼겹살 접 짚고 미나리 삼장에 살짝 찍어서 시청자분들 보여줘야지. 그렇게 보이시면 안 돼 이렇게. 나 다음 나. 보이시죠?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미나리 향이 나죠? 이번에 새우를 한번 먹어볼게요. 두통에 집어가지고 제 번에 듣던 내버려 상관없어. 여기서 자꾸 손으로 하는데요? 그럼 발로 하나. 발짓 무서워. 맛있다. 고기도 많고 삼겹살도 많고. 와 완전 배부르게 먹었다. 아 배도 채웠는데 다음 곳 어디죠? 야 사투박이 아이가. 내 밀고 따라와.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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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아 봄이다. 봄같이 잘하고 있네. 추워 죽겠구만. 지금 여기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진짜 춥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유소라 여기 어딘 줄 알아? 가야진산.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제19호. 제19호 경남도 무형문화재 아이가. 경남도 네. 무형문화재. 우리 그거 해볼까? 나 잡아봐라. 잡아 던져본다. 강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절경이네. 절경이야. 이제 낙동강 캐비치가 구성이 돼서 막 이래 되면 많은 이렇게 관광 자원이 많이 생길 거야. 저기서 여기까지. 아 진짜 집중. 집중. 자 이렇게 물궁 황산공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배랑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찍는 거 포기했어요? 아니, 정신 차려요. 그러면 가야용 신제가 언제 하죠? 모름. 어, 나 잘 모르겠네. 그냥 보통 4월달 월요일. 이쯤에 하는데. 예? 4월 첫 공일. 첫째 일요일. 아, 그래. 현지인이라고. 아니요. 저기서 제를 지내고 이제 여기서 나룻배를 타고 저 앞에 보이는 저 작은 섬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라. 우리도 제물을 바칩시다. 돼지! 돼지 바치자! 저러 이씨! 원동 오시면은 가야진사공원 꼭 한 번씩 많이 와보시거든요. 원동 오시는 김에 가야진산도 많이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어디? 자 따라와봐. 여기가 메인 행사장이야. 지금 3월 11일 10일 행사하는데 지금 있겠어? 없지. 아, 아무것도 없구만. 왜 데리고 왔어요 여기 지금? 아 여기 메인 장소라고. 메인 장소. 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대가 형성이 되고 인생 내 것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진행된단 말이야. 아 인생 내 것도 모르면서. 인생 내 것은 왜 뭐 사진 4장 찍는 게 인생 내 것 아니야? 또 뭐 있는데요? 한잔 매화호 가지. 매화는 있어요 지금? 아직 없어. 당장해. 3월 11일부터 시작이니까 아직 꽃이 덜 폈지. 봐봐 나무에 꽃이 있나? 옷도 안 입었는데. 맞지. 자, 봐라. 매화 폈다, 아이가.
아니 다 안 폈는데. 아니 당연히 아직 2월 달이잖아. 행사는 3월 11일부터 한다고. 자 그쯤 되면 꽃이 만개하겠지. 와 예쁘다. 성격 진짜 이상하다. 자 여기가 양산에서 제일 유명한 수매원이라는 곳이야. 수매원 바로 여기 밑에 있거든. 근데 이거 이게 홍매화 아니야? 홍매화 홍도 다 유명하다. 저기 봐봐, 저기가 억수 유명한 저기는 뷰포인트. 가볼까? 네. 아니 안 가봐도 돼요. 자 봐봐봐, 요 밑에 이게 전부 다 매화로 덮인다고. 매화로 다 덮이는거지. 그때 매실 영상 보니까 거기도 다 매화로 변한다던데. 이제 매화 다음에 피는 꽃이 뭘까요? 벚꽃! 이제 뒤쪽으로 벚꽃이 다 피지. 자 그래서 3월 초가 되면 매화가 다 만개를 하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순매원에도 매화가 다 피고, 저 안에 가면 이제 매화가 막 펴 있는데 걸어 댕길 수 있고 막 하단 말이에요. 저기 포토스팟에는 KTX랑 매화랑 그 낙동강이랑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진 많이 오지. 여기 아까 오는 방법 저기 말고는 또 없어요? 아 있지 당연히. 오늘 향긋한 미나리 삼겹살도 먹고 오늘 매화축제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행사도 오시면 다양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거 이 매화. 그때 당시면 매화 아마 천지백가로 피했겠지.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우리 양산시 원동면 많이 찾아주세요.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인사 똑바로 해야지. 안녕. 안녕. 레고. 그 레고 하지 말했잖아요. 딴 거. 가보자고 이렇게 하자. 오케이. 응. 그게 두 개 무슨 차이인데. 가보자고. 도몽과 세련됐잖아. MG는. 내가 가보자고. 응, 가보자고.